네, 헬스기고 런닝머신인데요. 네, 런닝머신 전원 공급하는 또 모터를 돌려주는 인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원 공급과 더불어서 운동기구의 움직이는 동력을 모터인데요. 네, 그 모터를 기동해주는 힘써주는 인버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가 고장 증상은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또는 모터가 천천히 돈다든지 모터가 아예 안 돈다든지 또는 특이 증상이죠. 좀 늦게 켜진다든가 계기판이 좀 늦게 들어오는 네, 이런 고장 증상인데요. 내부를 살펴보시면 내부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판은 네, 전자 기판이 네, 상하로 네, 두 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맨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기가 우리 보통 모듈이라 그러는데 네, RPM 있죠. 네, 모터를 돌려주는 힘쓰는 네, 드라이버 IC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살펴보니까, 네, 실제 이렇게 쫙 살펴본 상태에서 보시면 이상 있는 부품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계측기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품 고장이 어떤 증상이냐, 고장 증상에 따라서 네, 빨리빨리 봐야 할 네, 파트가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파트 구분하기 위해서 네, 마저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를 다 분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샤시. 네, 유니트에서 이렇게 보드를 분리를 하게 되면 맨 밑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모듈이다. 네, IPM이라 그러죠. 네, 어디에서 잘 설명이 잘안 나올 텐데요. 이 IC가 바로 릴레이와 같은, 네, 마그네틱과 같은 네, 모터를 돌려주는 IC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디서 설명이 잘 많이 안 나오듯이, 네, 저 IC가 네, 유통이 좀 많이 어렵죠, 구하기가. 네, 마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네, 모듈로 되어 있는 IC. 네, 그런 경우는 네, 이렇게 파형으로 되어 있는 네, 스커프, 네, IC 테스트기 네, 전용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측에 이제 심벌도 보이고 숫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양 형세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디지털 멀티 테스트기로는 네, 숫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로는 네, 부품의 양부 판정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선뜻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한두 군데만 찍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 한 긴점에 잡고요. 찍었을 때 예, 파형을 봐보시게 되면은 예, 모양새가 형상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네, 적색으로 되어 있는 모양새가 나오죠. 네, 저런 모양새가 정상적인지 이상인지 네,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네, 데이터 그걸 가지고 이상 유무를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는 좌측 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네,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네, 그 숫자 가지고도 같이 곁들여서 디지털 테스트기처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숫자만이 아니고 네, 파형을 네, 같이 살펴봐서 네, 똑같은 파형이 우리가 원하는 공부한 내용의 학습 파형이 나오는지를 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와 달리 네, 모양새가 약간씩 다 다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모양새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핀마다 고유의 유전자와 같은 네, 파형이 네, 고유 유전자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화면을 통해서 양부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량난 부품을 시정한 뒤에 이제 조립을 마쳤습니다. 네, 케이스를 덮게 되는 것이고요.
나사를 쳐 이거. 네, 이제 오랫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바라면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헬스기구, 러닝머신, 네, 전원공구과 더불어서 모터를 기동하는 인버터, 네, 인버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